자, 클러치 밟고 정지 한번 해보세요. 고자세 그대로 있으세요. 자세 좀 잡아줄게요. 자, 밟 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자, 클러치 밟고 보세요. 네, 다시. 자, 클러치 할 때 보세요. 뒤꿈치가. 그렇지. 다시 밟아보세요. 뒤꿈치. 자, 뒤꿈치 힘 빼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밟아보세요. 자, 뒤꿈치. 이렇게 잡으세요. 자, 오른발 뒤꿈치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앞꿈치만 움직여보세요. 엑셀러. 앞꿈치만 움직여보세요. 앞꿈치. 그렇지. 자, 들어서. 그렇지. 약간 발 더 뺍시다. 키가 있어서. 이렇게. 편한 거 올려요. 네. 이 상태. 그리고 이 상태.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걸 안 쓸 때는 여기에 이렇게. 네. 오케이? 그리고 약간 들어도 돼요. 네. 네. 뒤꿈치 여기까지 빼도 괜찮아요. 네. 네. 보자세로 합시다. 자, 설명 좀 할게요. 이제 도로 이제 좀 이따 한 시간 하고 나서 이제 세 시간 할 건데 ABCD 코스를 갔다 올 거예요. 자, 도로 주행 코스 네 개 코스 중에 하나의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학원에서 미리 결정을 하고 갑니다. 학원에서 나갈 때는 감독관이 차를 끌고 갈 거고 시험 보는 장소는 이제 도로 바깥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감점 한두 개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자, 감점이 자동 감점이 있고 수동 감점이 있어요. 한 30%는 자동 감점이고 70%는 감독관이 눌러서 주는 감점인데 자동 감점은 절대로 5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점 안 받아야 돼요. 최대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로 주행 나가면 처음에 이렇게 도로를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우리 채점기 가져와서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도로주행 시험 준비할 때 본인 이름 확인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 이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독관님 물어보면 본인이 대답하겠죠, 그죠? 그러면 채점기를 눌러요. 그럼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우리 장례 기능에서도 출발할 때는 뭘 켰죠? 이거 켰죠, 그죠? 똑같이 켜야 돼요. 똑같이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차로를 변경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출발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출발 신호. 만약에 내가 직진을 가더라도 켜야 되고 옮기더라도 켜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출발 신호. 요거는 5m 이상 10m 이내에 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자마자 핸들을 너무 많이 조작해서 꺼져도 감점돼요. 예, 컴퓨터가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면 저기 횡단보도 있죠? 저 정도가 한 5m 돼요. 저 정도 지나가면 끄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면 꺼지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잡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5m를 가야 되니까. 컴퓨터가 완전히 바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거의 없는데 주말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거기 B코스가 불법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점 먹는 분들은 많으니까 이때는 안 꺼지죠? 안 꺼지죠? 예, 안 꺼집니다. 이렇게 해서 감점 안 먹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거고 자, 우리가 도로주행 나가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항목이 시동 세 번 꺼트려서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도로주행도 이렇게 언덕 빼기가 있어요. 경사로 있죠? 여기 한 9%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꺼트려서 떨어지는데 세 번. 특히 언제 많이 떨어지냐면 출발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수평과 수직으로 2단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넣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4단이거든. 2단 같으면 4단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면 4단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왜 꺼졌지? 시동이 꺼지면 탁 꺼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기어를 빨리 중립 넣고 빨리 재빨리 거셔야 돼. 아셨죠? 10초 안에 못 걸어도 감점 되니까. 그래서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2단 넣고 옆에 꺾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깜빡이 저절로 꺼지겠죠? 잡고 이렇게 해서 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자 횡단보도까지 가야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가서 이 정도 오면 5m 온 거예요. 이때 꺼주셔야 돼. 알겠죠? 네. 한 손으로 핸들 하기 좀 그거는 괜찮아요. 미리 돌려놓은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천천히 직선으로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손 핸들 봐줍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가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강사님들끼리 다 통일한 게 학원 규정상 2단 출발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시험 보실 때 1단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2단 출발하고 1단 차이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1단은 엑셀을 밟을 때 부드럽게 못 밟으면 말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는 분들 많아요. 이건 다 감점이겠죠. 실격도 되니까. 자, 출발은 2단 출발이 부드럽게 출발이 돼요. 우리가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2단 출발 연습을 할 거고, 아, 난 도저히 2단으로 하려니까 시동도 잘 꺼지고 너무 어려워. 그럼 1단 해도 돼요. 감점 안 먹으니까. 말만 안 타면 돼요. 그럼 1단 출발할 때는 RPM 보세요. 요 정도 RPM 올라온 거 보이죠? 여기 1500이죠? 이러셔서 큰 차 슬 들면 이게 출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엑셀 출발이에요. 다시 2단 출발. 자, 보세요. 똑같아요. 아, 엑셀 밟으면서 이렇게 들면 돼요. 자, 그래서 출발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장례 기능 때 했죠? 클러치 출발. 자, 브레이크 뗄게요. 클러치로만 출발시키는 거. 그죠? 여기 클러치 출발이죠? 클러치로만 출발시킨 다음에 다 뗐죠? 이제 엑셀 밟는 거. 이제 엑셀 밟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클러치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반 클러치 배웠죠? 언덕에서? 반 클러치 출발. 클러치를 먼저 반만 떼요, 이렇게. 그리고 엑셀 밟으면서 드는 게 이게 반 클러치 출발. 그 다음에 엑셀 출발은 그냥 평지니까 차가 안 움직이죠, 그죠? 네. 엑셀을 밟으면서. 근데 이게 3000까지 올라가면 감점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한 1500 정도 밟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클러치를 들고 출발하는 거. 이게 엑셀 출발이에요. 그럼 각각의 장점, 단점을 이제 알고 싶잖아요. 네. 엑셀 출발은 초록 불일 때,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빨리 가고 싶을 때. 그죠? 이게 엑셀 출발. 아, 근데 내가 천천히 가야 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돼. 그럴 때 빨리 가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클러치 출발. 필요할 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천천히, 그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부터 엑셀 출발, 클러치 출발 다 연습을 할 거예요. 해가지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운전에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엑셀 출발이 자신 없으면 클러치 출발하고, 본인이 클러치 출발도 불편하면 반 클러치 출발 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대로 해야 됩니다. 아셔서 하시면 돼요. 네. 단, 엑셀을 밟을 때는 3000이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점 떠니까. 세 번 하면 실격돼요. 네. 엑셀 출발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경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사로도 엑셀 출발도 되고, 클러치 출발도 돼요. 단지 이제 뒤로 밀리죠? 네. 당기는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엑셀 출발이 되는데, 초보분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1단 출발을 하거나, 반클러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사를 다 배웠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엑셀 출발을 해요. 뒤로 밀려도 안 놀래요.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죠? 네. 다시 엑셀 출발 해봅니다. 뒤로 약간 밀렸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어떻게 해요? 밀리면 놀래가지고 클러치를 어떻게 하죠? 네. 확 들어버리죠? 네. 클러치도 꺼지는 거야. 그럼 밀리면, 원래 밀리는 거야. 언덕이니까, 그죠? 네. 그럼 긴장하지 말고 클러치를 천천히, 그죠? 보세요. 밟으세요. 밀리는 신경 안 쓰죠? 네. 근데 우리는 밟으면서 밀려! 오! 이래버린단 말이야. 네. 이래 시동 꺼진단 말이야. 놀라니까. 네.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를 올라가게 하는 거는 엑셀도 아니고, 브레이크도 아니고, 클러치라는 거. 차로. 보세요. 엑셀 안 밟아볼게요. 그죠? 차를 움직이는 건 클러치야. 보여요? 네.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아, 내가 백날 엑셀을 밟아도 클러치 안 떼면 뒤로 밀린다는 거야. 그죠? 네. 엑셀은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이죠? 속력을 올리는 거지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해됐었어요? 이거면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뒤로 밀린다라는 거는 엑셀을 밟든 브레이크를 밟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클러치 놈이 동력을 부하하고 출력하고 붙여서 톱니바퀴를 굴려준다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빨리 뜨면 꺼지는 거죠. 그죠? 네. 다시. 자, 엑셀을 밟아 뒤로 밀려도 신경 쓰지 말고 클러치 천천히. 그죠? 올라갑니다. 네. 요 연습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언덕도 엑셀 출발도 된다라는 거. 자신 없으면 반 클러치 하고, 더 자신 없으면 1단 출발하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시동 세 번 꺼지면 실격이잖아. 무조건 2단 출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 강사님들이 다 통일해서 2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엑셀 출발하고 클러치 출발하고 이 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소리에 민감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잡으세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돌려요? 네. 이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죠? 네.
이 소리에 클러치 천천히 들면 돼. 더 밟아 볼게요. 시끄럽죠? RPM 많이 올라가죠? 자, 이러면 감쯤 되겠죠? 엔진 소리 약간 잘 들어보세요. 그죠? 네. 이 소리에 클러치를 그죠? 요쪽 탁 드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앞을 보고 넣고 붕. 알겠죠? 여기 엑셀 출발. 요거. 요거 연습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회전. 이제 우회전 때 많이 힘들어 해요, 다들. 차가 통제가 안 돼. 자, 보세요. 2단 놓고 내가 클러치를 뗐어요. 자, 차가 움직입니다. 그죠? 빠르죠? 이 속도로 우회전하려니까 어려워. 그럼 내가 여기서 속도를 줄이고 싶어. 그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브레이크로 줄이는 방법. 근데 브레이크는 속도가 계속 줄면 어떻게 돼요? 자, 브레이크로 줄여볼게요. 클러치 안 밟았어요? 줄여볼게요. 줄지만 시동이 어떻게 해요? 덜덜덜해가지고 꺼져버리죠? 그죠? 그럼 꺼지기 전에 동력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클러치로 줄이는 게 좋아요. 속도가 낮을 때는. 20km 이하이실 때는 이 지구상에는 중력과 관성이 작용하죠? 마찰력이 작용하죠? 아, 마찰력. 바퀴의 지면에 닿이는 마찰력을 이용하자. 보세요. 클러치 보세요. 브레이크 엑셀 안 씁니다. 자, 클러치 살짝 뗐어요. 다 뗀 거 아니에요. 이만큼 뗀 거예요. 다시 클러치 밟았어요. 자, 마찰과 중력이 작용하니까 속도 줄죠. 다시 살짝 뗍니다. 다시 밟아. 줄죠? 네. 다시 뗍니다. 다시 줄어. 다시 밟아. 줄죠? 그럼 이 속도만 안 빠르죠? 그럼 돌려. 이렇게 봐보세요. 핸들 돌리고 보세요. 왼쪽 보고 안전 확인하고, 그죠? 다시 클러치 들어. 다시 밟아. 다시 살짝 들어. 밟아. 그러면 속도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줄죠? 네. 예. 그래서, 아, 클러치를 밟아 뗐다 하니까 다 떼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니까,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곡선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곡선도 우리가 빠져나갈 때 클러치 밟아. 지금 밟았어요. 느리죠? 네. 자, 중력이 작용하니까 멈추려고 그러죠? 동력 좀 줘야 되겠죠? 동력 조금 줘. 다시 밟아. 자, 느리죠? 다시 동력 줘. 동력 발 끊어. 자, 동력 줘. 그러니까 축구공을 굴렸다, 멈췄다, 굴렸다, 멈췄다, 굴렸다, 멈췄다. 축구선수가 드리블 하듯이. 축구선수는 드리블 하잖아요. 그죠? 탁 차고, 탁 차고, 탁 차고, 탁 하잖아. 그 차는 순간 동력 주는 거잖아. 그리고 축구공이 계속 못 굴러가죠. 잔디밭에서 마찰과 중력이 작용해버리니까. 그거 원리예요. 이해됐어요? 예. 축구공을 뻥 차서 드리블. 자, 저 여기서 안 찼어요. 밟았어요. 축구공이 굴러가다 멈추죠. 바뀌니까. 다시 축구 뻥! 밟아. 또 축구 뻥! 다시 밟아. 살살 떼야 돼요. 그 살살 떼니까 바로 팍 떼도 돼요. 다만 안 떼면 돼. 자, 밟아보세요. 밟아보세요. 잘 봐요? 네. 다 안 떼죠? 네. 그죠? 밟을 땐 팍팍. 뗄 때는 들떼고. 천천히 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천천히 떼도 상관없어요. 네. 단지 다 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예, 네. 네, 이렇게 동력 줘, 동력 끊어. 이렇게 하면 우회전이 쉽다, 안 쉽다? 쉽다. 그러니까 주차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이렇게 안 했죠? 우리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로 했죠, 이렇게. 네. 예. 원래 주차를 이렇게 해야 돼. 반클러치 차 다 망가지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네. 학원차들이 다 성한 데가 없어. 예,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연습할 거냐면, 자, 뭘 연습할 거냐면, 저 언덕 연습할 거고요. 네. 방금처럼 우회전 연습 한번 할 거고, 이제 기어 변속할 건데, 자, 기어 변속도 마찬가지야. 기어 변속도. 자, 기어 변속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 누가 히트 틀어놨구나. 어쩐지 덥더라. 어우, 더워, 씨. 자, 기어 변속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도로 나갈 거죠? 도로를 나가는데 속도를 이제 기어를 위로 올려야 돼요. 오토매틱도 자동으로 기어가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RPM 2000에서 자동으로 제가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붙으면서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수동이잖아. 네. 쟤는 자동이고 수동이죠. 수동으로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탈 줄 알죠? 네. 자전거도 기어를 내가 더 속도를 내고 싶을 때는 고단으로 바꾸죠. 네. 내리막에서 더 고단 바꾸고 오르막에서는 저단으로 바꾸죠. 네.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쉽게 생각해서, 아, 내가 속도를 더 내야 돼. 50km까지 내야 돼. 그러면 고단 기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기어를 2단 넣습니다. 자, 엑셀 출발하죠. 그죠? 자, 출발합니다. 클러치를 밟을 때는 그냥 꽉 보세요.
그냥 꽉 뗄 듯 천천히. 자, 이렇게 하는데, 네. 자, 기어 변속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속도계로 하는 방법. 네. 속도계는 20 이상에서 40 사이는 3단. 네. 40에서 60까지는 4단. 60 이상은 5단인데, 네. 자, 우리는 60 이상 쓸 일이 없어요. 도로중 시험은 전부 다 60k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4단까지만 쓰시면 되는데, 자, 속도계를 하게 되면 속도를 봐야 되겠죠? 네. 그죠? 속도 변속, 20 이상,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클러치 대고 또 엑셀 밟고, 40 됐네, 클러치 밟고, 4단 넣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RPM. RPM을 잘 보시면, RPM 2000이죠? 요때 기어 변속. 그때 RP 2000에서 먼저. 왜냐면, 우리가 2단 놓고 20이 RP 2000이에요. 네. 네. 그래서 RP 2000. 2000 될 때마다 바꾸는 거야. 그럼 2단 놓고, 2단에서 3단 됐을 때 저절로 RPM이 떨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속도를 계속 또 올리면 또 RP 2000 되겠죠. 네. 다시 또 4단을 넣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다 단점이 있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 저는 기어 변속할 때 봐야 되는 거야. 기어 변속.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디 쳐봤거나 신호를 놓쳐서 신호 위반되거나. 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봤겠지만 RPM 2000 엔진 소리가 있죠? 네. 들려요? 이 소리의 기어 변속. 이 소리의 기어 변속. 자, 봐서 잘 들어보세요. 자, 붕 2단 놓고 출발합니다. 붕 3단 4단 소리로. 네. 알겠죠? 네. 소리로 합니다. 자, 처리로 하시는 그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시프트 다운. 우리가 기어를 왜 시프트 다운을 왜 시켜야 될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직접 보면 쉬워요. 자, 내가 4단으로 한번 우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회전은 속도가 빠르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자, 지금 3단 넣었어요. 자, 4단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우회전. 이 속도를 못하잖아, 우회전. 네. 자, 브레이크 속도를 줄입니다, 그죠? 아이, 나 우회전 속도 줄여야지. 자, 줄입니다. 어떻게 되죠? 꺼지죠.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낮은 기어로. 왜냐하면 4단은 22km만 되면 꺼져요. 근데 2단은 8km까지 안 꺼지거든. 아, 속도를 내가 우회전 하는데 10km를 할 거야. 그럼 4단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2단은 8km까지 안 꺼지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클러치 밟아 클러치 때 했죠? 네. 네. 이해됐어요? 네. 요거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네. 자, 본인이 이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요것만 안박하게 알면 도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이렇게 기어 변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2단 바꿨죠, 그죠? 네. 네. 속도를 올리면 시프트 업. 속도를 낮추면 시프트 다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클러치 밟은 거예요, 그죠? 네. 다시 클러치 뗀 거고, 2단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출발하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엑셀 출발, 2단 넣고, 보이죠? 들은 거 보이죠? 자, 출발. 그 다음에 언덕 한번 멈춥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미리. 자, 클러치 동력 끊어. 브레이크 살짝 정지. 그 다음에 중립 넣고 발 떼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 초록색. 하나, 둘, 셋. 2단 넣고.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먼저 떼도 이렇게 떼면 뒤로 밀리죠. 네. 근데 시험차는 바로 안 밀려요. 경사로 밀림 방지가 있거든. 네. 예, 그러니까 바로 안 밀립니다. 2초 동안 안 밀리니까 당황 안 해도 돼요. 밀리더라도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올라가면 보여요? 다 안 들었어요. 요만큼만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다 들어.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높은 경사는 없어요. 예. 자, 이제 왼쪽 갑니다. 아까 우회전 있죠, 우회전? 네. 예, 우회전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핸들 돌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우측 카페 키고 브레이크 발언지, 그죠? 자, 클러치 밟고, 그죠? 동력 끊어. 한번 거의 정지하듯이. 여기 차 올 수 있으니까, 그죠? 정지. 자, 왼쪽 차 안 와요, 그죠? 확인됐죠? 네. 하게 됐죠? 네. 브레이크는 필요 없죠? 네. 떼고 클러치 살짝 들어. 다시 클러치 밟어. 왜냐면 클러치 계속 떼면 빨라요. 클러치 들어. 떼. 알겠죠? 밟아 떼 하세요. 네. 자, 이제 왼쪽으로. 자, 갑니다. 이제 기어 변속 해야 되겠죠? 네, 기어 변속 할 때는 발이 따로따로 움직여야 돼요.
엑셀 밟을 때는 클러치 드는 거고, 클러치 밟을 때는 엑셀을 드는 거예요. 네. 요거, 요거, 물장구, 알죠? 수영할 때? 네. 네, 수영할 때 물장구.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이제 기어 변속하는 겁니다. 자, 2단이에요. 자, 3단. 붕. 3단까지만 넣으세요, 본인은. 자, 이제 속도 줄입니다. 속도 줄이고. 좌회전 할 거니까 2단 바꿔야 되겠죠, 그죠? 네. 네. 2단. 클러치 잘 들고. 요때도 만약에 속도가 20 이상에서 네. 2단 바꾸고 클러치 확 되면 텅텅텅해요. 그럼 감점 먹겠죠? 심한 진동. 왜 텅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자, 속도. 자, 3단 넣었어요. 그죠? 속도 빠르죠? 자, 2단 넣고 그냥 클러치 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30 이상이죠? 2단 넣고. 어때요? 텅텅하죠? 네. 왜 텅텅하냐면, 변속 충격. 속도랑 기어랑 안 맞아서. 3단 속도에서 2단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들어버리니까 네. 텅텅텅 하는 거야. 네. 속도를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속도를 줄여서 20 이하 내려가면 2단 바꾸고 클러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자, 이제 본인이 합니다. 재밌게 하시고 괜찮아요. 옆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건 내가 또 조금씩 잡아줄 테니까. 자, 이쪽으로 와서. 우선은 네. 멀리 보고 엑셀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서 뒤꿈치는 놔두고 요렇게만 가세요. 예. 자, 그래서 RPM을 보세요. RPM 2000을 계속 밟아봐요. 유지, 계속 유지. 유지. 자, 이제 멀리 봐요. 자, 이 소리 들려요? 네. 이 소리에 기어 변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한번 보세요, 멀리. 이게 RPM 2000 소리입니다. 네. 예. 5단, 4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은 60km야. 네. 예. 그 다음에 3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 40km에요. 2단 넣고 이 소리가 나면은 25km에요. 오케이? 예. 자, 이제 풀 브레이크 앉으시고. 자, 이제 클러치 꽉 밟고 2단 넣어볼게요. 옆으로 수평으로. 그렇죠. 이제 엑셀 한번 밟아봐요. 똑같이 아까처럼. 핸들은 여기 위에 잡으시고. 예. 똑같이 밟아봐요. 그대로 유지해봐요. 자, 이제 클러치 잘 들어봐요. 그 유지하면서, 엑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예. 오케이, 다 들어 이제 클러치. 알겠죠? 이게 엑셀 출발.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됐나요? 여기 3단 들어갔어. 너무 살짝만 빼요. 자, 클러치.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여기서 이제 반 클러치 해보세요.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엑셀 밟아줘도 돼. 클러치 조금 1mm만 들어요. 1mm 계속 엑셀 밟아. 예, 예, 1mm 들어. 예, 엑셀 밟아요. 괜찮아요. 엑셀 밟아. 네. 좀 더 밟아봐. 어?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아봐요. 이게 왜 이러지? 클러치 꽉 밟아봐요. 다시. 1단 누수. 자, 다시 반 클러치 해봐요. 됐어요.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클러치. 예, 클러치 잘 들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 지금 1단으로 출발했고 2단이 지금 뭐가 좀 있어. 천천히 엑셀 밟지 말고. 예, 브레이크 발 앉아요. 클러치 밟고 정지. 정지. 본인 의자 다 밀은 거죠? 네. 커서 그렇구나. 자, 2단 넣어보세요, 다시. 자, 브레이크 떼시고, 예, 클러치 잘 들어보세요. 뒤꿈치를 좀 더 뒤로 빼두세요. 예. 자, 왼쪽으로 갑시다. 저 차 오는구나. 일로 갑시다. 자, 클러치 밟고 정지 한번 해보세요. 고자세 그대로 있으세요. 자세 좀 잡아줄게요. 자, 갈 때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앞으로, 자, 클러치 밟아보세요. 네, 다시. 자, 클러치 할 때 보세요. 뒤꿈치가. 그렇지. 다시 밟아보세요. 뒤꿈치. 자. 뒤꿈치 힘 빼요. 네, 이런 식으로. 다시 밟아보세요. 자, 뒤꿈치. 이렇게 잡으세요. 자, 오른발, 뒤꿈치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서 앞꿈치만 움직여보세요. 엑셀로 앞꿈치만 움직여보세요. 앞꿈치. 그렇지. 자, 들어서. 그렇지. 약간 발 더 뺍시다. 키가 있어서. 이렇게. 편한 거 올려요. 네. 이 상태. 그리고 이 상태.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걸 안 쓸 때는 여기에 이렇게. 네. 오케이? 그리고
약간 들어도 돼요? 예. 뒤꿈치 여기까지 빼도 괜찮아요? 예. 보좌 세로 합시다. 예. 운전은 자세도 중요하거든. 근데 나 너무 불편해 보여가지고 시험 볼 때 나중에 힘들어서 집중력 떨어질 것 같아서. 자, 2단 넣고 클러치 꽉 밟고.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는 빼도 돼요. 힘 빼요. 그렇지. 힘 뺄 때 그냥 살짝 얹어놔도 괜찮아. 여기 있죠? 브레이크 보세요. 힘 뺄 때 이렇게 살짝 얹어놓으면 돼, 이렇게. 알겠죠? 이제 클러치 터치 들어봐세요. 앞에 보고. 더. 그렇죠. 오케이. 예. 자, 왼쪽으로 갈게요. 자, 클러치 밟아봐요. 꽉. 그렇지. 돌려. 그럼 속도 조금 줄 거예요. 그죠? 클러치 조금만 뗐다 밟아보세요. 그렇지. 다시 밟고. 그렇지. 오, 그렇지. 좋아요. 다시 클러치 살짝 뗐다 밟고. 그럼 속도 줘도 되죠? 네. 예, 클러치 뗐다 밟았다. 다시 클러치 살짝 떼고. 다시 밟고. 그렇죠. 오케이. 잘하네. 클러치 살짝 떼고. 다시 밟고. 오케이. 예, 클러치 떼고. 이제 안전하면 다 떼도 돼. 왼쪽으로 갑시다. 알겠죠? 이렇게. 어우, 너무 잘해. 너무 잘했어요. 우회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꽉 밟고. 자, 브레이크 살살 한번 멈출 겁니다. 왼쪽 차 오는지 보고. 좀 더 브레이크 살짝 떼요. 오케이. 스탑. 왼쪽 보고 한번. 차 안 오죠? 네. 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만 떼고. 클러치 조금 떼고. 다시 클러치 밟으면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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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러치 좀 떼고. 네. 그렇지. 오, 너무 잘했어요. 다시 클러치 다 떼고, 이제 왼쪽으로 갑시다. 너무 잘했어요. 알겠죠? 네. 자, 왼쪽으로. 어, 좋아요. 핸들 좋아요. 오케이. 핸들도 잘했어요. 풀고. 예, 잘했어요. 이번에 이제 기어 변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자, 돌리시고. 돌리시고. 예, 클러치 꽉 밟고 핸들 풀고. 자, 정지. 정지 해볼게요. 스탑. 자, 자, 기어. 자, 잡으시고. 자, 클러치 꽉 밟고 있어요. 떼지 마시고요. 자, 멀리 한번 보세요. 자, 엑셀로 발이 가 계세요. 엑셀로. 자, 가 계세요. 자, 클러치 떼지 마시고 계속 밟고 있어요. 자, 부 이렇게 가다가, 그죠? 자, 2단 넣어볼게요. 2단으로 부 가다가, 자, 3단을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클러치는 떼지 마세요. 클러치를 밟고 힘을 뺐다가 3단. 그죠? 다시 클러치를 밟고 4단. 다시 클러치를 밟고 속도를 줄일 때는 꺾어서 2단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2단 넣으시고. 자, 클러치 천천히 들고. 예. 엑셀 살짝 밟아줘도 돼요. 예. 다 들고 클러치 붕. 자, 클러치만 밟아요. 3단. 그렇지. 클러치 때. 그렇죠. 잘했어요. 바로 이제 브레이크 얹어 놓으시고 클러치 밟고 2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예, 오케이. 알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풀고. 자, 엑셀 붕. 클러치만 밟고 3단. 떼고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잘 들고. 다 들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경사로 다시. 자, 이걸 좀 반복할 거예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누르고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어도 돼요. 왼발 들어요. 그렇지. 다시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이럴 때 이제 클러치 출발. 엑셀 출발하지 말고 클러치 이렇게. 예, 다 들어도 돼요. 돌리고 다시 클러치 밟으면서 풀고 클러치 밟고. 빠르면 클러치 밟아요. 스탑.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자, 이제 엑셀 출발해 볼게요. 클러치 들고. 예, 자꾸 이제 안 쓰려고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왼발을 자꾸 쓰면 도로주행은 이제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네. 예, 왼발을 자주 쓸수록 발이 아파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왜냐면 압력이 세기 때문에.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편하게. 이제 클러치 들어요, 이제. 그
그렇죠. 어우, 잘했어. 그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예. 자, 언덕에 클러치 밟고, 예, 스탑. 예, 중립. 예, 여기 좀 너무 많이 세게 밀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살짝만 힘을 빼요. 왼발 들고, 왼발 들고, 이제 초록, 지금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기 상태가 있거든요. 그죠? 실제 도로 나가면. 자, 초록불 들어가세요. 클러치 밟고 2단. 클러치 조금만 떼보세요. 이제 엑셀 밟으면서, 그만 떼. 엑셀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서. 예, 클러치 조금씩 1mm씩. 예. 세게 말고 살짝만 1mm씩. 그렇죠. 그렇죠. 요거, 요거. 방금 잘했어요. 예, 그렇게. 예. 방금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예. 살짝 엑셀 주면서 클러치 천천히 들면 됩니다. 예. 자, 왼쪽 차니까 왼쪽으로 갑시다. 예. 버스보다 우리가 빠르니까 바로 갑시다. 예. 자, 왼쪽으로 좌회전. 예. 돌리고. 예. 돌려요. 그렇죠. 핸들 잘했어요. 풀고. 그렇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까처럼 저 앞에서 한번 멈췄다 가는 거예요. 자, 클러치 꽉 밟고 미리 이제 브레이크 살 누르면서 좀 더 스탑. 왼쪽 한번 보고 없죠. 자, 7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떼고 다 떼지 말고 다시 클러치 밟으면서. 그렇죠. 더 돌려.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빠르면 클러치 밟아. 그렇죠. 오케이. 클러치 들고 잘했어요. 왼쪽으로. 이제 차를 좀 컨트롤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차를 컨트롤하는 건 클러치예요, 그죠? 예. 자, 왼쪽으로 다시 기어면서 갑시다. 그리고 풀고, 자, 엑셀 밟고 붕.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다시 엑셀 밟고 클러치 떼고. 엑셀 떼야, 클러치 떼야 돼요. 그렇죠. 브레이크 발. 예,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클러치 밟고 정지. 정지. 차 오니까. 예. 기어 중립. 예. 클러치 떼도 돼요. 이럴 때는. 예.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출발. 커브길이니까. 천천히. 그렇죠. 예, 다 들어도 돼요. 예, 돌리고. 3단. 떼고. 약간만 오른쪽 합시다. 버스가 틀면 저 꼬랑지가 걸쳐지거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속도 잠깐 줄여도 돼요. 떼고 클러치.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그렇죠. 클러치가 들어야 속도가 줄어요. 클러치 들으니까 속도 약간 줄죠. 그게 이제 엔진 브레이크야. 자, 이제 다시 언덕으로 한번 더 갑시다. 클러치 밟고 풀고 스탑. 중립. 다시 왼발 들고. 자, 요것만 알면 돼요. 클러치를 밟을 때는 서슴없이 그냥 꽉. 알겠죠? 클러치를 뗄 때는 속도를 올려서 시프트 업. 기어 변속을 할 때는 팍팍 떼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3단 기어에 맞는 속도까지 우리가 2단으로 올렸잖아. 2단 기어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20 이상 올렸죠. 그럼 3단 기어 속도잖아. 네. 그럼 3단 기어 속도니까 우리가 굳이 클러치 천천히 들 필요가 없죠. 네. 그럼 바로바로 팍팍 들어도 돼요. 그러면 클러치를 천천히 떼야 될 때가 있겠죠. 네. 출발할 때. 그죠? 출발. 언덕이든 평지든 출발할 때. 천천히 드는 거고. 시프트 다운할 때. 그죠? 시프트 다운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변속 충격이 일어나니까 브레이크 살짝 쓰는 거고. 그죠? 네. 속도를 2단 기어에 맞게끔. 속도를 줄여서 한 20 이하로 줄인 다음에 클러치 떼는 거죠. 이때 내가 클러치를 확 떼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는데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8km까지 줄여버린 거야. 7km까지. 그땐 클러치 팍 떼면 돼, 안 돼요? 그땐 부드럽게. 아, 그래서 아, 밟을 때는 무조건 빨리, 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속도가 없을 때는 천천히 들고 속도가 있을 때는 바로 팍팍 떼도 된다. 이해됐었죠? 자, 2단 넣고 출발. 엑셀 밟으면서 엑셀 먼저 툭 치면서 클러치. 에? 계속 밟아요. 에.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출발 좋아요. 자, 언덕에 한번 멈췄다가. 자, 이번에는 이제 언덕에 아무 말 안 하니까 혼자 출발해봐요. 클러치 밟고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어. 자, 5초 뒤에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록불 들어왔어요. 출발. 혼자 알아서.
그렇죠. 만약에 시동을 한번 꺼먹었다 그러면 1단으로 출발하세요. 네.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도로 나갈 건데 도로 나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당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하지 마. 옆에 강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강사 믿고 편안하게 해요. 자, 왼쪽으로 가고 우회전도 혼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빠르면 클러치를 밟아요. 브레이크 살짝 써도 되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한번 멈췄다 가는 겁니다. 항상 붉은색에는 초록불은 상관없는데. 초록불이 가야죠. 멈추면 신호가 잘 안 돼.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더 돌려야 돼. 클러치 밟아. 그렇지. 자, 왼쪽으로. 그리고 운전을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죠? 네, 그죠? 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알았죠? 네. 운전이 즐거우면 쉬워요. 자, 이제 저거 차로 변경 설명해야 되니까, 자, 왼쪽으로 돌려서, 클러치 밟고, 좀 더 합시다. 그리고, 스탑. 정지해볼게요. 자, 기어 빼시고. 잠깐 있어요, 그대로. 내가 가리키는 걸 잘 봐, 이 거울에. 네. 어, 뭐예요, 여보? 네. 여기 적재함 표시예요. 네. 거울을 잘 보면 적재함이 여기 절반 정도, 사이즈 절반 정도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자, 오른쪽 차를 한번 볼 건데. 자, 제가 차를 똑바로 세워놨는데, 보시면, 적재함이 여기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봅시다. 보이시아에서. 좀 더 거울을 올려야 되겠다. 어때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맞죠? 예. 네. 여기도 좀 많이 내려갔구나, 거울이. 됐나요? 네. 자, 이 차를 잘 보시면, 이 차가 적재함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봐요. 네, 앞으로 가봅시다. 쭉 그대로 앞으로 가봐요.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자, 보면, 자 보시면 적재함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자, 저게 이제 저 차가 조금 마름모까지 갈 거예요. 그럼 마름모까지 가면은 저 차가 적재함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차로 변경 가능. 자, 조금만 더 앞으로 갑시다. 기어 놓고. 클러치 밟았다 떼세요. 네, 클러치 밟고, 스탑.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 있죠? 네. 그죠? 적재함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죠? 이렇게. 네. 그죠?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갑시다. 기어 놓고. 출발. 네, 클러치 밟고, 스탑. 됐어요. 정지. 자, 보이나요? 네. 자,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차로 변경 가능한 거예요. 그 적재함을 기준으로 삼으로 하면. 근데 저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지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저 차가 아까 가까이도 있었고, 지금 멀리도 있죠, 지금. 저 차가 지금 속도가 50km야. 보름도 지금 50으로 달리고 있어. 그럼 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차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이 들어. 그럼 나는 50이고 저 차는 한 70km야. 그러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저럴 때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판단을 어떻게 되냐면, 저 차 뒤에 지금 트럭 있죠? 네. 트럭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 차보다 빨리 속도를 좀 더 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네. 애매하면은. 근데 저 차 뒤에 트럭이 없어. 비었어. 근데 저 차가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속도를 내가 낮추는 게 낫겠죠? 엑셀만 떼는 거야. 굳이 브레이크를 쓸 필요는 없고, 엑셀만 떼도 속도 줄잖아요. 그죠? 엑셀만 떼도 우리가 50km 달리다가 엑셀 탁 떼면, 40, 30에서 줄어요, 조금씩. 4단이 22km까지 줄거든요, 아무것도 안 밟으면. 그럼 줄면 이 차가 쉬운 가고 나면 꼬라든지 붙으면 되잖아.
속도 내야 돼. 좀 약간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 근데 뒤에는 텅텅 비었어. 에이, 엑셀 떼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계속 똑같이 유지해. 빨리 변경하는 게 좋은데. 그럼 속도를 약간 더 내. 더 내서 들어가는 거.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는 먼저 앞을 보는 거야. 앞을 봐서 초록 뿌리고 도로도 텅 비었고, 그죠? 내가 브레이크 쓸 일이 없어. 그럼 마음 편하죠, 그죠? 그럼 쉬워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선 앞을 전방을 먼저 확인하고 깜빡이 켜는 거야. 전방을 먼저 확인, 깜빡이 켜고 왼쪽을 봤어. 거리 저 정도고 속도가 똑같아. 크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럼 핸들 살짝만 꺾으면 1초 만에 들어가요. 이렇게만 딱 꺾으면 1초 만에 들어가. 이렇게 요 정도만 꺾으면. 많이 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꺾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 내가 도와줄 거예요. 도로 나가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쉽구나. 이제 감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리는 저 정도인데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차로 변경은 속도로 하는 거야. 내가 속도를 더 내든지 더 줄이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속도 위반이라는 게 있죠. 60km도에서 70도면 실격이니까 속도를 많이 못 내니까 웬만하면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거나 속도를 줄이는 게 더 나아요. 자, 왼쪽 창문 올리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도로 나갈 거예요. 자, 네. 2단 넣고 출발. 발은 브레이크 살짝 흔들어 놓으세요. 다 내리지 말고. 자, 왼쪽으로 할게요. 클래시. 이쪽으로 할게요. 돌리고. 자, 돌려. 아니, 열려. 많이 다 돌려. 푸시고. 다시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괜찮아. 풀어요. 자, 클러치 꽉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동력을 끊었어요, 가는 거. 다시, 왼쪽으로 돌려. 스탑.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쉬었다가 도로 같이 나갈 거예요, 저 차랑. 우리 도로 나갔다 올 거니까 좀 쉬었다가 58분에 오세요. 58분에 오셔가지고 도로 나갈 때 채점기 들고 한번 해봅시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